안녕하세요. 길뷰티 길주쌤입니다. 오늘은 펄감이 있는 음영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느낌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모델분을 모시고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모델분이세요. 스모키 메이크업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느낌 있게 예쁘게 스모키 메이크업 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가시죠.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붙이자마자 시원하게 달라붙어서 피부가 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팩이에요. 끈적임도 없어서 패드를 사용 후에 제가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가 않고 피부 표현이 오히려 예쁘게 잘 돼요. 되게 굉장히 얇아요. 딱 이렇게 붙이면 진짜 피부에 착 붙어요. 트러블이 좀 있으신 분들 있는 부분에 좀 얹어놓고 있다가 하면은 좀 진정되는데 효과가 있어요. 메이크업 부스터를 도와주는 매직크림인데요. 메이크업 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크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로즈피부오일, 동백오일, 시어버터 성분 등이 들어있다고 해요.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줘서 극강의 촉촉함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피부가 차오르는 듯한 탄력과 광채를 주고 매끈한 피부를 케어해준다고 해서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크림이었어요.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크림치고 보습력도 주면서 밀린감이 전혀 없는 그런 크림이었어요. 이런 텍스처예요. 모델분한테 이 정도만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이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뭔가 밀리는 감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오늘 발라줄게요. 달바 제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파운데이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세럼 파운데이션은 촉촉한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수분 세럼이 60% 함유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에 가볍게 밀착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광을 연출해주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니까 커버력보다는 결광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예요. 이게 어두운 피부나 밝은 피부나 다 화사하게 톤을 잘 맞춰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예요. 21호를 사용했고 뉴트럴한 톤이라서 피부톤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피부톤에나 잘 어울리는 호수인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밝지도 그렇다고 굉장히 막 어둡지도 않아요. 이 패키지 굉장히 예쁘죠? 되게 맑게 잘 커버가 될 것 같은 느낌의 이런 텍스처인데 컨실러 치고 조금 리퀴드한 느낌의 컨실러예요. 뻑뻑한 컨실러 제품과 함께 믹스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컨실러고 이게 좀 말랐을 때 커버가 잘 되거든요. 굉장히 리퀴드할 때 커버하는 것보다 이게 살짝 말랐을 때 커버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언더 다크서클 커버하기에도 좋고 잡티의 넓은 부분을 좀 커버하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의 블러쉬예요. 이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예뻐요. 스틱 블러셔는 피치 톤에 골드 펄이 있는 느낌이에요. 베이스 할 때 이렇게 그냥 얼굴에 이렇게 문질러서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펴바르시면 되고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좀 발색이 덜 됐다. 그럼 손으로 찍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피치빛도 있고 핑크빛도 있거든요. 거기에 금 펄이 고급스럽게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펄감 너무 예뻐요. 경계지지도 않고 끈적임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휴대하거나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제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블러셔까지 지금 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간단하게 할게요. 텍스처가 텍스처예요. 조금 가볍죠? 그다음에 눈 주변에만 파우더를 할 거예요. 아이 프라이머를 안 먹고 레트로 컨셉으로 나온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은 볼드하면서도 심플하고 화려함까지 담은 그런 컬렉션이에요. 엄청 고급스럽죠? 미세한 펄감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눈두덩이에 닿았을 때 착 달라붙어요. 가루 날림의 느낌의 펄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색감이 굉장히 차분하고 펄감은 화려한 색상들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색상이 무난한 제품이라서 데일리에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블랙 컬러의 아이섀도우로 전체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바를 생각인데 블랙 컬러가 볼드하고 화려하게 이 스모키 룩을 완성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골드톤의 섀도우를 언더 부분에 사용을 했어요. 이 전체적인 느낌이 샤넬만의 우아함이 잘 느껴지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연말 느낌이 물씬 나죠? 제가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진짜 발색 잘 되죠? 이런 발색입니다. 그리고 언더 부분에 이걸 할 거예요. 라인은 점막만 메꾸고 젤 라이너를 따로 사용하진 않을게요. 이제 립 바를게요. 먼저 립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립을 살짝 발색을 해보자면 모델분 립이 볼륨감이 있긴 한데 구각을 좀 잡아서 하게 한 다음에 립브러쉬로 더 이걸 퍼뜨려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경계가 또렷하게 하려고 바르는 게 아니고 입술의 구각을 선명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차분한 톤의 컬러의 립스틱인데 캐시미어 같은 발림성이 있어요. 그리고 컬러 톤이 굉장히 차분해서 제가 베이스 톤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뭔가 미쿡 언니 같은 느낌의 립스틱이에요. 자연스러운 누디 핑크 색상이 어떤 립스틱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에요. 레이어링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 오늘 모델분한테는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바로 찰떡이었어요. 약간 핑크빛도 나고 코랄빛도 나고 매트 타입 치고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요. 이렇게 오늘 느낌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느낌 있죠?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메이크업을 했고 섀도우 팔레트 한 가지만 가지고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팔레트 하나 가지고 예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길뷰티 영상을 보시고 예뻐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